스테이싱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요즘 핫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대왕 시리즈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대왕 시리즈가 아닌 평범한 그냥 사이즈인데 제가 또 유행 따라가는 젤리들을 또 만들어 봤잖아요. 효 젤리도 만들어 봤고 지구 젤리도 만들어 봤고 오늘은 삼겹살 젤리입니다. 요즘 이거 막 구워 먹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은 요거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뭐 이쯤이면 뭐.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보실까요? A, B 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A 재료, 일단 흰색 비계 지방층 만들 재료고요. 일단 젤라틴 25g, 판젤라틴은 한 23장에서 25장 정도 필요하고요. 가루젤라틴은 25g 정확히 지켜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엿 한 스푼, 설탕 200g, 그다음에 우유 100ml. 색소 없으신 분들은 우유로 대체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 식용색소가 있으니까 식용색소 넣을게요. 색소 있으신 분들은 물로 하시고 색소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재료, 똑같이 판젤라틴 23장에서 5장 정도, 아니면 25g. 삼겹살 젤리가 딸기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레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내려고 빨간색 식용색소도 구매를 했고요. 삼겹살 젤리가 약간 분홍색인데 약간 어두운 분홍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검은색 색소를 섞고 싶은데 제가 이사 오면서 색소를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색깔을 똑같이 못 내서 좀 아쉽고 검은색 색소 살짝 섞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거. 그다음에 물 100ml, 설탕 200g, 그다음에 물엿 한 스푼. 이렇게 재료 준비 끝. 젤라틴은 찬물에, 꼭 찬물에 불려주세요. 뜨거운 물에 하면 다 녹아요. 찬물에 불려줘야 돼요. 냄비에 A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약불로 켜주고 절대 젓지 말아주세요. 결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약불에서 설탕이 다 녹고 부글부글 끓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걸쭉해져야 되거든요. 삼겹살 모양 젤리가 일반 젤리보다 약간 하리보 젤리처럼 조금 쫀쫀한 그런 젤리 식감이거든요. 그래서 설탕량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조금 졸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 식용색소가 있어가지고 화이트 식용색소를 넣을 건데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우유로만 해도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저는 완전히 흰색을 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색소 없이도 만드는 방법 제가 곧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는 다음 영상에. 농도가 어느 정도 됐으면 불을 끄고 젤라틴을 넣어주세요. 젤라틴을 넣고 100도 이상 너무 가열하게 되면은 오히려 젤라틴이 응고가 안 돼요. 이제 점도가 생겼으니까 불린 젤라틴은 굵기를 꽉 짜가지고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저는 화이트 색소. 원래 계량한 거에서 두 배를 했거든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젤라틴을 급하게 불린다고 조금 덜 불려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더 넣었더니 지금 젤라틴이 뭉쳐있는 거 보이세요? 덩어리진 거? 이게 젤라틴을 완전히 안 불리고 넣으면은 이게 잘 안 풀리거든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팬에다가 기름칠을 살짝 해줄 거예요. 키친타올에다가 기름 살짝 묻혔거든요. 기름칠을 살짝만 해줍니다. 이 과정은 패스해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잘 떨어지라고. 쟤에다가 걸러서 삼겹살 젤리는 지방이 다 똑같잖아요. 모양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진짜 삼겹살은 지방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그걸 약간 표현하려고 기울여가지고 그거를 살짝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충분히 굳혀줄게요. 원래는 한겹한겹 이렇게 쌓고 빨간색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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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해버렸어요. 색깔이 그냥 다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을 아예 굳힌 다음에 아예 층층이 쌓으려고요. 시도해보는 겁니다. 지방층은 다 이렇게 굳었고요. 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만들었던 젤리거든요. 얘네들은 쫀쫀하지만 그래도 조금 뭉개지는 질감이거든요. 근데 삼겹살 젤리는 완전 쫀쫀한 질감이에요. 얘네도 똑같이 쫀쫀한 질감입니다. 질감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조심조심
떼어줄게요. 오늘을 이틀 했다가 넣고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맞게 삼겹살 젤리를 이렇게 한 겹 한 겹 쌓을 거니까 이틀에 맞게 조금씩 잘라줄 거예요.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샤워하고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층층이 쌓으면 되겠죠? 한 개 완성. 또 한 개 완성. 이렇게 그릇에 맞게 잘라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재료를 준비를 해볼게요. 젤라틴을 그릇이 작네. 찬물에 넣고 불려주세요. 이따가 이쪽 불면 쭈글쭈글해지니까 다시 이쪽 불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냄비에 비재료를 넣어줄 건데요. 색소와 젤라틴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불. A 방법처럼 똑같이 젓지 말고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세요. 네, 이렇게 농도가 생기고 걸쭉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린 젤라틴을 넣어주고요.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진 딸기향을 첨가하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물엿을 넣지 말고요. 그 다음에 물량을 줄이시고요. 딸기잼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완전 이렇게 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딸기잼 200g에다가 물 살짝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젤라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 딸기잼 젤리? 이게 투명하거든요? 근데 흰색 색소가 들어가면은 불퉁해지면서 투명한 것보다 흰색이 들어가면 색깔이 더 진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빨간색 색소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빨갛게 할게요. 좀 어두운 색깔을 섞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하게 색깔이 나온 것 같죠? 보면은 조금 다크해야 비슷할 것 같은데 살짝 어두워야 되는데 어두운 컬러가 없네요. 레드를 살짝 더 섞어봐야겠어. 이렇게 만들어두고 위에 거품은 조금 이따 걷을 거고요. 얘네는 살짝 한김 식혀줄 거예요. 바로 넣으면은 흰색 젤리가 너무 뜨거워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젤라틴이 이게 바로 굳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한김 식혀준 다음에 이제 틀에다가 넣고 굳힐게요. 지금 중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이 지금 한 60도 정도 되거든요? 젤라틴은 30도 이하부터 굳어요. 4, 50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60도 정도 물에서 지금 중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깔아줄 양만 이렇게 해놨고요. 너무 뜨겁지 않은 선에서 한층 깔아줄 건데 한층 하고 친 다음에 또 한층을 깔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젤리가 굳으니까 한층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중탕을 계속 해줄 거예요. 바닥면이 이제 맨 위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쁘고 매끈한 쪽으로, 전 두툼한 거를 맨 위로 올릴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붓게 되면 이쪽이 구멍이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저를 타고 해서, 네, 옆을 잘 봐서 층이 어느 정도 생겼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방층이 너무 두껍다면은 살짝 더 올려주고, 이 정도 될 것 같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굳혀주는 거예요. 완벽히 다 굳지는 않았고요. 손에 달라붙지 않을 정도만 굳었거든요. 이제 또 꼭 잘 눌러주세요. 바닥을 좀 잘 눌러줘야지, 잘 안 누르면은 이 빈틈 사이로 빨간색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그냥 숟가락으로 안 해도 돼요. 이번에는 좀 얇게 깔아봅시다. 고기층을. 마지막 위에는 기포 정리 살살 해줄게요. 이제 냉장고에서 충분히 굳혀주세요. 네, 이렇게 젤리를 다 굳혀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탱탱한 게냐면요.
장난 아니에요. 콱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조심히 따볼게요. 도구를 이용해보자. 떨어져라 제발. 천천히. 어, 상처난다. 천천히. 그렇지. 언니. 상처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몰라. 이렇게 봐서는 몰라 이게 어떻게 나올지, 과연 단면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가는 단면인데. 하, 잘라봅시다. 아, 무서워. 끝엔 어차피 안 예쁘게 나올 거 아니까. 이쪽은 어차피 안 예쁘게 나올 거야. 오, 나 손 떠는 거. 어, 근데 잘 안 잘린다. 이쪽은 어차피 안 예쁘게 나와. 이건 포기했어. 이쪽까지는 안 예쁘게 나올 거거든요. 잠깐만. 올해 지금 혼자 꼬리 물고 난리 났는데 나도 난리나게 생겼다 지금. 이게 단면이에요. 분명히 내가 본 삼겹살 젤리는 요건데, 내가 만든 삼겹살 젤리는 이거야. 난 분명히 이것보다 리얼하게 만들겠지 했는데 이래. 어우, 땀나. 일단 잘라볼게요. 나머지.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처음에 만들 때 갈라지는 게 실패하는 것 같아가지고 갈라짐이 없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삼겹살 젤리는 젤리마다 갈라지는 게 없거든요. 맨 첫 번째 만들 때 뜨거울 때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식히고 하나는 뜨거울 때 붙자 했는데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는 절대 안 갈라지고요. 두 개 두 개씩 떨어지는 게, 맨 첫 번째 1층 흰색 붓고 뜨거울 때 부었잖아요. 굳은 거 위에다가 또 올리고 뜨거운 거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거끼리는 떨어져요. 근데 뜨거울 때 부으면은 붙어요. 참 난감해요. 얘네는 대체 어떻게 뜨거운 거끼리 잘 섞었을까. 엄청 식었을 때 넣었다고 해도 섞였을 테고.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새벽에 한번 재도전을 해볼게요. 남아있는 젤리를 이용해서 빨간색은 녹이고 흰색도 남아있는 거 녹여가지고 소량만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래도 성공하는 팁은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게 굳지는 않고 한 15분 정도 더 굳혀야 되는데 살짝 말캉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지금 슬슬 졸리기 시작합니다. 떼볼게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딱 잘라보면 알겠죠? 이건 지금 모양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안 끊어지냐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외관... 오! 외관스... 어? 뜯어지네요? 뜯어지네요? 그래도 아까보다 뜯어짐이 덜해요. 아까는 바로 뜯어졌고 지금은 바로는 안 뜯어지고 조금 걸려요. 뜯어지는 게 어렵구마이. 요 방법도 아니었어. 그렇다면 뜨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 부었다는 건데 가능하다고? 이게? 아, 결대로 찢어지긴 하네. 이것도. 오, 이것도 결대로 찢어지네. 안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결대로 찢... 어머, 그러니까 찢어지는 게 덜할 뿐이지 찢어지긴 해 결대로. 근데 이게 손에 더 묻는다는 건 이건 그럼 100% 설탕으로 만들었다는 건가? 물엿이 조금 들어가. 물이 안 들어갔다는 건가? 그만큼 끈적이 나는 거는? 완전 탕후루 시럽 같은 건가? 물엿은 아니었다. 여러분, 결론은 삼겹살 젤리도 결대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확실히 내가 만든 것보다는 덜 찢어진다.
확실히 얘네들이 액체 상태로 부었을 것 같아. 오늘은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파헤쳐보는 것 같은데. 일단 맛 비교. 흰색 부분은, 흰색 부분도 딸기 맛인데? 빨간색 부분은, 빨간색 부분 딸기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고. 맞는 거, 맞는 것도 뭐 똑같이 딸기 레진 썼으니까. 확실히 설탕이 더 들어가야 돼. 쫀쫀한 젤리 식감이구만.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젤라틴을 제가 한 200g 썼거든요. 제가 젤라틴을 한 4일 전에 1kg를 시켰어요. 4만 몇천 원 주고. 근데 200g을 썼어요. 200g 좀 넘게 썼나.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큐오젤리, 눈알젤리, 지구젤리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그런 거는 구하기가 힘들고 비싸요. 최근에 눈알젤리인가 지구젤리인가? 그거 한 알에 2,000원인가 2,500원인가에 팔더라고요. 핸드폰 케이스 파는데 막 그런 데에서 뭐 젤리 하나를 그렇게 비싸게 파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구하기 힘드니까 만드는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이거 젤리는 내가 얼마 주고 샀냐, 그때 내가 다섯 개를 샀는데 이거를 하나에 2,300원인가? 이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어요. 품절 대란도 아니고. 이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이거는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컨텐츠 이건 괜히 만든 것 같아. 이건 차라리 먹방을 했으면 먹방을 했지,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긴 한데 이거는 내가 아이템을 잘못 선정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원래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그래 편의점 재료로 젤라틴 색소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제가 A젤리물을 만들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색소 없이도 만드는 방법 제가 곧 알려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빨간색은 하리보를 넣고, 흰색깔은 하리보의 흰색 투명 색깔이랑 반반 젤리인데, 흰 색깔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제 하면은 딱이겠다 했는데 과감히 실패가 돌아갔죠. 반반 젤리 나 많이 했는데 왜 이거는 망한 거지? 멘탈이 붕괴했어요. 굳은 거랑 뜨거운 거랑은 합쳐지는데 굳은 거끼리 안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뭐 편의점 재료로 있는 걸로도 하려고 했으나, 그냥 삼겹살 젤리는 안 만들고 사 먹는 게 더 낫다라는 최종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요리 있으면은, 아니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